풀이벌레를 먹는데. 풀들아, 풀들아,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벌레 반찬? 에이, 거짓말. 이렇게 작고 예쁜 풀들이 벌레를 먹는다고? 내 이름은 끈끈이 주걱. 주걱처럼 생긴 내 잎에 곤충이 철썩 붙으면 냠냠 먹어버리지. 나와 같은 식물을 벌레잡이 식물이라고 해. 식물인데 왜 벌레를 잡아먹는 거야? 우리는 축축한 늪이나 습지에 살아. 이런 땅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이 부족해. 식물은 양분이 부족하면 잎이 누렇게 변하지. 그러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 없어. 우리는 부족한 양분을 채우려고 직접 사냥하기 시작한 거야. 말하자면 곤충은 우리의 영양제인 셈이지. 에이, 그래도 움직이는 곤충을 어떻게 잡아? 곤충을 불러들이면 되지. 달콤한 꿀을 만들어 곤충을 불러 모으는 거야. 꿀 냄새를 맡은 곤충들이 정신없이 모여들지. 파리지옥은 쫙 벌린 잎 가운데 꿀샘이 있단다. 끈끈이 주걱은 반짝이는 끈끈이에서 꿀 냄새가 나. 벌레잡이 통풀은 통 입구에 꿀샘이 있어. 곤충이 더위를 깨물고 말걸? 어르신은 말씀. 우리에게는 저마다 무기가 있어. 달콤한 향기를 맡고 날아온 곤충을 단번에 낚아챌 기막힌 무기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는 잎의 끝이 변해서 생겨나. 자, 이 무시무시한 무기로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보여줄게. 끈끈이 주걱이야. 끈끈이는 곤충이 철썩 붙으면 움켜쥐고 녹여 먹어. 벌레잡이 통풀이야. 미끄럽고 깊은 함정 속에 곤충이 빠지면 녹여 먹어. 파리지옥이야. 무시무시한 덫으로 덥석 물어 녹여 먹어. 어때? 정말 곤충을 잘 잡아먹지? 다른 벌레잡이 식물들도 있어. 모두들 함정이나 끈끈이를 가지고 있지. 물속에 사는 벌레잡이 식물도 있어. 통발이라고 부르는 식물이야. 뿌리도 없이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물벼룩이나 장구벌레를 잡아먹고 살지. 조그마한 벌레잡이 주머니에 장구벌레가 갇혔어. 벌레잡이 식물은 벌레를 잡아먹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식물이 자라기도 힘든 늪이나 습지에 예쁜 꽃이 피어 있으면 유심히 살펴보렴. 벌레잡이 식물인지 말이야.